120 프레임을 제가 아까 오후에 네. 잠깐 찍은 게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서 음료수 한 병 마시고 돌린 상태거든요. 보시게 되면 120 프레임, 초당 120 프레임을 찍다 보니까 실제 재생을 하게 되면 슬로우 모션 재생이 되는 거죠. 무한도전에서 이제 물건 맞을 때 보면 천천히 이렇게 풀리게 되듯이 책상에 돌린 것도 실제로는 빨리 돌아왔는데 찍어서 촬영을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그러니까 평소 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게 되면 새로운 모습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필 기능은 그 이색 책임님을 제가 연구소에서 한번 찍었었어요. 그 사진 오픈하면 촬영을 좀 찍어서 얼굴을 좀 변형을 시켜드렸어요. 이게 정상적인 얼굴이신데 제가 약간 효과를 줬습니다. 이렇게 손을 좀 키우고 얼굴도 좀 넓적하게 좀 만들어드렸었고, 정상적인 얼굴. 그 다음 한 분, 이제 저희 같이 광고하시는 분인데 제가 얼굴을 조금 재미있게 또 한번 찍어드렸어요. 정상적인 얼굴인데 귀엽게 나왔죠? 촬영 보시면 또 어떻게 되겠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얼굴이라도 그 상황이나 재미있게 편집 내지는 조정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또 이재정 측에서 또 구현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PC라든지 이런 데서 보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뷰티풀에서 보실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주 재미있게 찍는 것도 재미있고 편집하는 것도 재미있게끔 뭐 다양하게 쓰실 수 있게끔 구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면 최종적으로 재생되는 거는 몇 프레임인가요? 그 아까 120프레임이요? 네. 120프레임이죠. 아, 120프레임으로 저장되네요. 아. 플레이는? 15프레임. 코멧은 어떻게 되나요? 그 동영상 코멧이? 지금 삽자가 MP4인데요. 네, MP4인데 삽자마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SKTN 같은 경우는 SKN. 그 다음에 KTF나 SK 같은 경우는 KSG 선생님. 확장자가 KSG인지, 확장자가 SKN. 나중에 추후에 마음대로 변환 갈 수 있는 거죠. 베가스나 아니면 프리미어라든지. 포맷을요? 예, 포맷을 변환. 저희가 그 MP4만 지금 디코딩을 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PC에서 전환 안 되나요? PC에서는 다른 화면으로 전환이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그게 나와요. 아, 그 120 프레임만 15 프레임으로. 그게 이제 그게 120 프레임을 찍은 거를 효과를 저희가 나타내 이게 빠르게 재생하니까요 의미가 좀 사라지죠. 너무 빠르지 않아. 기본 동영상을 이렇게 120 프레임 찍은 거예요. 기본 동영상은 지금 최대 약간 좀 그 곰플레인 이런 거 보셔도 약간 좀 가벼운 거 나오잖아요. 최대 지금 한 29에서 VG 30프레임. 제가 봤을 때 동영상이 한 명은 진짜 화면, 요즘에는 예전에는 동영상이 되게 화면이 작았어요. 네. 근데 보시면 뭐 네이버나 이런 거는 다 동영상 크게 키웠어요. 네. 모니터 인치가 커지고 기사 다 나오는데 이게 몇 인치까지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사이즈 어느 정도까지 봤을 때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화면이 작아야지 깨끗하게. 좀 늘리면 또 깨지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게 이제 VGA, 또 QVGA, 그다음에 240에 400, 그다음에 QCF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이제 640 정도까지도 이렇게 하고 나와요. VGA가 640에 400, QVGA가 340에 400, 거기까지만 딱. 지금 사용사까지 보면 30대 정도까지 동영상 인코딩해서 들어가면은 최악이 나가다. 예, 그렇죠.